자, 오늘의 메뉴는요.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냉면 편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무더위가 왔어요. 이제 여름입니다. 슬러시, 살얼음 물냉면하고 숯불고기, 갈비만두 세트로 야무지게 먹방 보여드릴게요. 겨자하고 여기에서 식초를 줬는데 저는 겨자는 안 넣어요. 저는 식초만 넣겠습니다. 식초는 뭐 이거 하나 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슈루루. 면은 저는 딱 4등분을 하겠습니다. 4등분이요. 한 번, 두 번, 이렇게. 이렇게. 잘 먹겠습니다. 친구들 잘 먹을게요. 야, 예술이네. 간도 딱이야. 제가 이렇게 면치기를 막 잘하고 그러진 못해요. 그런 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맛있다. 고기에다가 이렇게 딱 적셔가지고 싸먹으면 맛깔나지. 숯불고기 냉면. 맛있어요. 여기 좀 제가 담궈놨는데 고기를 역시나 계속해서 폭풍흡입. 베리 굿. 갈비만두를 좀 먹어봅시다. 이건 여러분 갈비만두예요.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갈비만두. 아 진짜 오빠 말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. 아유 감사합니다. 만두도요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어요. 냉면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맛있지. 아, 자 여러분들 최고네. 오늘 메뉴는 진짜 오늘 무더위에 베스트예요. 베스트. 오늘 이 세트는 여러분들 내일 꼭 드셔보세요. 친구들도 이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니까. 점심 메뉴나.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, 날씨가. 오늘 오랜만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, 여기 스튜디오 올 때. 아, 근데 아들아, 면이 없다. 아, 고기랑 좀 먹어야 되는데, 면이 없네. 왜 이렇게 양이 적어? 와, 이거 7,000원 실화냐? 개창렬이네. 아니, 뭐 면이 먹을 게 없네요, 슬금슬금. 아, 씨부랄. 왜 이렇게 비싸요, 요즘 냉면. 지리게 비싸다, 지리게 비싸. 오늘 이렇게 해서 17,000원인가 18,000원이었어요. 국물 한번 칩시다. 참 이거 진짜 냉면으로 해장하시는 분들은 이 감성 알 거야. 형 고3인데 공부 좀 하라고 욕 좀 봐가죠 7달. 자 그러면은 시원하게 음료수 한잔 칩시다. 오늘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빨리 음료수 좀 먹을게요. 아 시원하다. 오늘은 진짜 뭐 시원한 뭐 살얼음. 어우 그냥 이강 으스러지겠다. 아, 근데 아들아 큰일났다. 방송 분량 안 나와서 뭐 이렇게 면이 적냐. 냉면. 여러분들은 비냉 좋아해요? 아니면 물냉 좋아해요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물냉에 비냉 소스 이빠이. 예, 그게 물 비빔냉면인데 제가 여기 소스를 추가했어야 되는데 참 제가 멍청했네요. 오늘 실수했어요. 비빔냉면 매니아분들은 또 이게 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잖아, 그치? 물빔, 물냉. 이건 참 호불호가 많은데 무더위나 해장할 때는 물냉이고 참 뭐 이렇게 고기랑 먹을 때나 뭐 이렇게 막 입맛 돋게 하는 거는 뭐 비빔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여기 채팅창 보니까 반반이긴 한데. 짜박이가 뭐야? 물빔이요? 아 반냉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. 반냉. 일단은 뭐 고기가 너무 많네요. 생각보다 이게 숯불고기 세트인데 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
갈비만두도. 비빔냉구에 육수 좀 있는 거. 반냉. 여러분 갈비만두는요 되게 그 특유의 그 달달함이 있잖아요. 간장 맛나고 참 개발 잘한 것 같아. 누가 개발했나. 솔직히 갈비맛보다는 달달하면서 특유의 그 갈비만두 특유의 그 인스턴트 맛이 있는데 맛있어요. 꼭 땡길 때가 있어. 그냥 일반 만두 비비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땡길 때가 있지. 아, 진짜 시원하다. 맞아. 롯데리아 불벅소스 느낌이야. 인정. 그러네. 맞네. 어디서 익숙한 맛이었는데 맞네요. 그 불고기 버거 그 소스 느낌. 백명량 진짜 감질나네. 아, 나 이렇게 양 적을 줄 몰랐어요. 이러면서 7,000원 받아. 배달료 5,000원 받고 이 새끼들 사기꾼이네. 닭 같은 새끼들. 자, 한 번 더 제가 뭐 이게 면하고 같이 걸쳐서 먹고 싶은데 없네요. 찌끄러기밖에. 갈비만두 예전에 휴돌에서 그때 나와서 유행한 거야? 그치, 맞지? 이제 아들이 먹어서 유행한 거 아니야? 송일국씨 아들 참. 어, 리즈제가 아니고 송일국씨 아들이 나와가지고. 맞네. 와, 진짜 면 없어요. 와, 대박이다. 왜 이렇게 창렬이야? 이건 얼마나 한다고. 어, 삼둥이들. 와, 근데 여러분들 그거 진짜 오래됐네요. 엊그제 같은데 걔네 엄청 컸죠? 시간 야속해요. 어우, 새콤해. 어우, 시원해. 정말 시원하네. 이게 슬러시 냉면인데 살얼음이 싹 깔려있어요. 맛있어요. 어우, 속이 그냥 후련하다. 후련해. 자, 만두 하나 더. 단무지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 냉면에 들어가는 쌈무 같은 거 요거랑 같이 먹을게요. 요렇게 냉면에 밥을 만다고? 뭐야? 무슨 뭐지 그거? 물회 느낌인가? 물회에도 이렇게 밥 말아 드시더라고. 근데 나는 회를 안 좋아하니까. 아유, 냉면에 밥 말아 먹는 건 고렙이네요. 회가 좀 들어있거나 그럼 모르겠는데 냉밥은 또 처음이네. 냉밥 지럽다. 냉밥은 저 아직 안 해봤는데 예, 하기가 싫으네요. 리뷰에 몇 양 졌다고 남기시는 이런 경우에 아니면 좋은 말만 남겨주시나요? 전 무조건 잘 먹었습니다. 평점 5점. 배달 그냥 따봉. 저는 뭐 맛없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무조건 평점 5점이에요. 자영업자들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. 그거 리뷰 하나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 막 울고 막 한다며. 사장님들 그럼 안 되지. 이렇게 토닥토닥 거리고 마는 거지. 아, 그런데 여러분들 냉면에요 내가 계란을 진짜 아까 빼먹었는데 이거 먹어요? 저는 진짜 안 먹어요. 예, 냉면에 안 먹는데 예, 안 먹을게요. 예, 안 먹을게요.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술 먹방 때문에 예, 좀 생각을 할게요. 전 냉면에 이상하게 계란 싫어해요. 비냉에는 먹는데 물냉에는 계란이 먹기 싫더라고. 뭔가 배부른 느낌 나고 그래가지고. 근데 원래 이게 뭐 위를 보호해준다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? 예, 식전에 냉면 먹을 때 그 계란 먹는 행동. 계란 진짜 좋아한다고요? 계란 진짜 좋아해요? 아, 저랑 만약에 사귀시면 제가 두 개 드릴게요. 예, 저는 진짜 아유, 냉면에 계란은 아유, 나한텐 오바야. 아, 진짜 시원하다. 면만 좀만 더 있으면 이거랑 막 딱 해서 먹는 건데 휘잡아가지고. 아, 진짜 왜 이렇게 창렬이냐 여기. 나 그래서 계란이 공복에 먹기에 좋은 거예요. 마지막 갈비만두 한 입에. 나는
라면 있잖아, 일본 라면. 라면 먹을 때 반숙란 있잖아. 그거 엄청 좋아해요. 그 뭐라고 하죠? 그 계란을? 그런 스타일을? 그거는 엄청 좋아하는데, 이렇게 막 냉면에 있는 막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. 형 고기 이빨 안 끼냐고? 안 끼는데? 여기 안에 방울토마토가 두 개 들어있네. 먹방을 봤지만 뭔가 안 먹은 것 같아요. 아 죄송해요. 그 냉면 이렇게 양이 적을 줄 몰랐어요. 아 이게 아들아 18,000원이야. 뒤지게 비싸네.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걸. 아 그런 기분이야. 아 순대국밥 먹을 걸. 어 괜히 막 이상한 거 먹었다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면은 배 터지게 먹는데 5,000원에. 막 그러고 싶네. 그런 멘트를 날리고 싶을 정도로 면이 창렬이네. 아이씨 불알. 그런 거 수란이라고 해. 난 수란 엄청 좋아해. 야 진짜 6,000원 국밥이면 이거보다 든든하겠다. 씨부라 오늘따라 이렇게 냉면이 창렬이야. 다 쳐먹었네 고기도. 요즘 냉면에 수박도 넣어줘요. 근데 요즘 냉면 가격이 서울은 막 12,000원 이러더만 만원 정말 오르긴 했어요. 냉면이 금값이야 금값. 할수록 냉면은 계속 오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좀 요리 좀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 냉면 해요. 냉면이 대세야. 냉면이 여름에는 계절 장사라 그렇지. 진짜 냉면집 하나 차려놓으면 3대가 그냥 뭐 먹고 살겠어. 계속 오르니까. 안 오르는 게 어딨어. 냉면은 유독 좀 크게 오르는 것 같아요. 솔직하게 그런 것보다 냉면이 좀 편차가 크지 않나. 냉면이 원재료값이 안 드는데 그래? 에휴 모르겠다. 자, 마지막 국물 좀 해치울게요. 아 진짜 시원하다. 반바지 입고 냉면 먹으니까 더럽게 시원해. 간만에 맨날 긴바지 입고서 방송하다가 와 그런 기분이에요. 세숫대에 하다가 찬물 담궈놓고 발 담그고서 막 수박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하잖아. 지금 약간 그런 감성이네요. 어우 맛있어. 마지막 방울토마토는 후식으로. 15분 만에 먹방 끝났어. 아 시원해. 끝. 아 씨부랄 오늘 방송 끝.